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9년부터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이어받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평등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유일한 장애인인권상입니다. 38개의 장애계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인권실청, 국회의정, 민간기업, 기초자치, 공공기관 총 5개 부문에서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인권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e-learning 교육 콘텐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가 국내 최초로 제작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e-learning 방식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를 제작했습니다. 협약의 각 조항을 실생활에서 겪을 만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동시 제작하고 수어를 탑재해서 모두의 접근성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e-learning 센터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음 달 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